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미향에 대한 공판이 어제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양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또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김양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 이 두 사람이요 어제 재판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주범 김양은 공범 박양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주범의 괴로움에는 또 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네, 주범과 공범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어제 새롭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발생일 열흘 전쯤에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귀향 연애를 실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두 사람 다 여자 아이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고교생 나이 또래 여학생들이죠. 근데 이 나이 또래에서는 여자와 여자들끼리 좀 약간 서로 그런 우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 역할을 하게 됐고 나이가 많은 공범이 남자 역할 그리고 어린 두 살 어린 주범이 여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습 폭포를 당했다 어려운 골목에서 당했고 또 그 이런 관계가 진행된 뒤 살인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범이었던 박양은 이에 대해서 기약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김복중 교수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범 박양은 이렇게 되면 이 공범 박양이 어떤 살인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그런 쪽으로도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범인 김양이 연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네. 나는 여자 역할, 그 다음에 상대방 박양은 남자 역할이라는 걸 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네.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 박양이 나를 시켜서 나는 살인이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게 뭐 직접 교사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터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남남보다는 살인을 교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일 때는 좀 더 받아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아, 이제 일에 대해서. 예, 뭐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그 이전에 또 저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네. 마피아 게임을 그 일주일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 박양이 중간 보스 역할, 그 다음에 김양이 그 밑에 이 부하 역할을 하면서 네. 한번 또 이 케미를 맞춘 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김양은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박양이 나한테 살인을 교사했다. 이거를 네.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 범행을 저지를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공범 박양이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라고 하니까 주범 김양이 없도록 할게.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지금 재판 받으면서 했던 네. 얘기입니다. 전과 붙일 일 없도록 장담할게.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나 당신 많이 좋아해. 기다릴게. 믿어줄래요. 이런 식으로 마치 연인의 대화처럼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관계가 좋았죠. 굉장히 신뢰가 두터웠는데 네. 어제 재판정에서는 김양이 지금 박양이 시켜서 한 거라고 몰아가는 걸 보면 화살을 지금 박양 공범 박양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이제 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깨지기도 했고요. 김양의 입장에서는 교사를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 형량이 반드시 깎여요. 아, 반드시 깎이겠죠. 그렇죠. 내가 네.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요. 누가 네. 시켜서 했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김양의 의도는 나는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좀 감경해 달라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박양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 두 사람이 평행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고요. 네. 지금 검찰이 미국의 그 트위터 그 운영사에다가 네. 이들의 SNS 내용을 이달 말까지 복원해 가지고 회부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예요. 네. 그게 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인데 미국 측의 협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김양 같은 경우에는요. 주범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줄곧 지금까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등학생 그 피해 아이에 대한 죄책감보다 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요. 벚꽃을 보지 못한다.
즉 감옥에 있어서 벚꽃을 보지 못한다. 이 부분이 본인에겐 굉장히 슬픈 일이다 라고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벚꽃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고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검사님이 얼굴이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아마 그 즈음에 이들이 할 때가 그 즈음에 이제 벚꽃이 필 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벚꽃을 보지 못해 슬프다. 자기는 사람을 어린아이를 살해해가지고 사체 훼손까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증언했던 그 김 교수 얘기대로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일단 죄책감이 없습니다. 네. 전혀 뭐 자기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 공감 능력이 결핍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살해하고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반성, 죄책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네. 우선 자기 가지고 관심 가지고는 벚꽃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감 생활을 왜 허송 생활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 등등도. 그 다음에 그 미안하지 않냐 그 가족한테 그러니까 내가 왜 미안해야 되냐 내가 지금 수감돼서 나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어떤 특징인 걸로 보이고요. 자기 네.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지금 특징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맨날 오늘 보고 이제 좀 정신 차려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니더니 내가 아직 말이야 그런 일 어떻게 해놓고 얼마나 동물이 있고 하는데 제가 해봐 지구침에 놓지 않아요. 아, 이 부분은요. 네. 지금 그 가해자 김양의 아버지가 그렇죠. 의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 뭐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해부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이 김양이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이 처음에는 사건 직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딸 편을 지금 들은 거잖아요. 현재는 그 내용의 인터뷰입니다. 네. 예. 자, 이제 본인의 딸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정상이다. 그리고 동물도 죽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감싸고 도는 그런 김양의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주범 김양의 아버지조차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범 김양은요. SNS에다가 이런 글을 띄웠었습니다. 육체 훼손 시톱은 절단면이 지저분해지지만 죄송합니다. 육체 훼손 시 죄송합니다. 톱은 절단면이 지저분해지지만 뼈와 힘줄을 잘라내기가 훨씬 쉽다. 이런 식으로 해부와 이 분리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게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대 나왔다.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해부와 관련된 책자를 집에다 둔 적이 없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언론에서 해부학에 대해서 뭐 이제 관심이 많고 많이 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 보면은요. 저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 김양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한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얘기예요. 생존했을 때 사체를 훼손했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훼손했는지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네. 이런 내용을 저 여학생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저도 충격이고요. 네. 역시 이제 고어물에 탐닉해 있는 네. 그런 여학생인 것 같은 거고요. 아버지가 해부약책을 집에 놓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적어도 의사라면 의학서적은 집에 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의학서적이 구간에 거기에는 해부 단면도는 다 있어요. 네. 그거를 딸이 못 봤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8살 딸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요, 어제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 주범 김양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재판 내내 끝까지 눈물을 흘린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담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길에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어서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어요. 어른들은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내 아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